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기껏 클릭해서 들어왔더니 논바닥이나 보여주고 좀 황당하죠? 총 5필지로 이루어진 지목답에 면적은 1092평으로 언뜻 보시기에 깐이 보이실 텐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탄금대로를 통해 충주도심과 탄금대, 중앙탑, 서충주 신도시, 북충주 IC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곳으로부터 중앙탑 관광지까지는 사부작사부작 걸어도 5분 거리이고 나머지는 주행 5분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의 토지가 왜 아직도 논바닥으로 남아있느냐 라는 기특한 생각 드시죠? 유감천만이게도 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농업에 관계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천년, 만년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일 거냐? 그 누구도, 저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장담할 순 없겠죠. 다만 충주 도심 인근에 경지정리가 된 논들이 모여있는 우량농지를 제외하고는 농림지역이 점차 해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요 도로 오른쪽의 토지들은 불과 몇 미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농림 대신 관리라는 두 글자 차이로 토지가격이 4배는 높다는 거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매가격을 해제될 수도 있다는 거 반영해서 높게 책정할 거 아니냐? 라고 태클 거실 분 계시죠? 요 토지 매매가격은 평당 25만원으로 1092평이니까 2억 7,300만원이고요. 충주에서 이만한 위치와 도로 조건을 갖춘 농지라면 아무리 농림지역이라도 평당 20만원대는 합니다. 5필지의 토지가 높이상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른쪽 윗다랭이는 20m의 폭으로 50여m가량 뻗어있고 요 아랫다랭이는 20m의 폭으로 100여m가량 뻗어있네요. 요 자풀이 우거진 곳과의 경계가 토지 북동쪽 경계입니다. 저는 요 토지를 사람들이 오가다 방문하여 관상 또는 체험을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품종의 시설재배 농장주께 추천드리는데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중앙탑이 충주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탄금대로가 충주의 관문 통로라서 하루 유동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농 말고 위치적 장점을 활용한 특수목적 작물의 영농인께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다고 농림지역 해제라도 되는 날이 오면 그땐 땡잡는 거죠 뭐. 그죠? 투자 용도를 겸한 관상하우스 시설재배 적합 농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중앙탑면 로암리 중앙탑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농림지역이네요. 지목 답에 5필지로 전체 면적은 3610제곱미터 1092평입니다. 농림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높아 투자 용도로도 아주 괜찮고요. 관상시설재배로 수익을 올리며 때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폐형 단가 25만원으로 매매금액은 2억 7,300만원, 2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